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연합국어 원장 김선영입니다. 자, 오늘은 지지고 2학년 시험지 분석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본호가 가장 가까이 있는 학교입니다. 자, 1학년 시험은 국어 시험이었고요. 2학년 시험은 문학 시험이었습니다. 자, 다 같이 볼까요? 시티 고등학교는 7월 2일서부터 시작을 해서 총 4일간 시험을 잡고 국어 시험은 마지막 날 2학년 친구들 5일날 치게 됩니다. 자, 앞에 정리해놓은 것은 우리 시티 고등학교 친구들, 시지고만 이루어졌던 내신 보강입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왔던 전교 수업은 다 참여를 했고요. 자, 이게 다 더불어서 보충 수업으로 이루어진 강의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 시지고 2학년 친구들이 몇 번의 보강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6월 6일 현충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목요일이고요. 낮에서부터 먼저 수업을 했네요. 그래서 13일에서부터 쭉쭉쭉 9회의 보강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6월 29일날 기억나세요? 자, 새벽 특강이 있었어요. 6월 27일이네요. 새벽 특강 6시 30분서부터 친구들이 와서 약 1시간 10분 정도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약간 비가 부슬부슬 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친구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2학기 때도 새벽 보강 기대하세요. 자, 그러면 총 9회 동안 이루어졌던 시즈고등학교만의 특별 보강 때는 어떤 수업을 했는지, 그러면 시즈고등학교 시험은 어떤 유형으로 나갔는지 한번 실제 시험지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즈고등학교 시험지입니다. 시험지고요. 자, 화면을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즈고등학교는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둘다 특징이 서술형 시험과 객관식 시험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덕원고등학교는 서술형 시험 100%, 객관식 시험 100%로 되어 있는 것 반면에 포괄적으로 같이 공부를 했어야 될 겁니다. 우리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넓게 공부하는 게 맞고요. 자, 서술형 시험이 나온다는 주관식 문제는 조금 깊게 공부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처음서부터 우리 친구들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 2번 문제, 서술형 시험 두 문제 연결된 문제에서, 자, 우리 많이 봤던 백석의 흰 바람별이 있어는 당연히 내구지문이었습니다. 우리 해외 문학 교과서 안에 자, 실려있던 작품이었는데, 나 작품과 다 작품이 조금 생소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작년 EBS에도 실려있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생소했겠지만, 그래도 좀 다행히 작품이 쉬웠다는 거. 그래서 1번 보고 특히 또 가에 대한 시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추측할 수 있는 문제도 많고, 자, 비록 나아가 좀 생소했겠지만은 그래도 다행히 조금 작품의 난이도가 낮았습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지나가고 나니까 바로 3번 문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기본에 남한산성이고요. 다행히 또 남한산성은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이기도 당연히 실려있었고, 또 연합국어학원에서 따로 보강을 통해서 지문 분석이 다 들어갔던 작품입니다. 다행이었죠? 아, 여러분들 뭐 3번 문제만 봐도 저 1점은 안 높습니다. 3.4점인데요. 자, 3번 문제만 봐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문맥 사이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어의 상징적 의미보다는 개괄적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정규 수업 시간에 공부를 했었던 상품 문학의 특징, 그 다음에 서사 발레의 특징, 소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세부적인 개념 이론은 어떤 것인지, 어떤 인물의 유형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기초 이론이 굉장히 중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 9회 동안 이루어진 보강도 많았지만 그 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상 수업 시간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쉽게 3번 문제도 맞았을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마지막 4페이지였습니다. 자, 물론 4번과 5번 둘다 질문이 조금 길어서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안에 내부적인 관련되는 분석 문제, 사실 확인 문제예요. 그래서 자, 남한산성을 문학별로 다 이해를 했다면 두 문제 다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친구들이 좀 쉬워서 좀 솔직히 놓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물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지문 분석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후보갑니다. 쉬웠죠? 쉬웠지만 문제는 서술형 문제였거든요. 서술형 4번 문제가 배점이 6점 문제인데 특히 어려웠던 게 바로 한소리 사설의 특징을 서술해라라는 게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자, 안에 지문이 내용 자체는 조금 쉬웠을지라도 어떤 장단이라든지 한소리 사설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구성 요소도 또 알아야 되었고요. 그래서 자, 로다마 아마 그 지문에 대한 개별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저도 좀 마치기는 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지문 분석이 들어갔기 때문에 남한산성과 더불어서 우리 시집온 친구들이 조금 쉽게 풀었을 겁니다. 자,
이제 시작이죠? 여러분들 어려워하십니다. 김소월이 정통세에 또한 학생들이 나왔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배경 설화가 있는 작품들을 공부해라 라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뒷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방부문의 만수라비의 추문이에요. 외부 지문이 나올 거야. 만수라비의 추문이 나올 거야. 라고 이제 언급은 하셨지만은 분석은 해주시지 않으셨거든요. 자, 이 학원에서 만수라비의 추문 약 3회 정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분석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객관식 문제에서 가장 비점이 높은 게 4.4점입니다. 그래서 서술형 시험은 물론 대점이 더 높겠지만, 자, 4.4점인데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가 외부 시조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번 작품에 다른 학교랑 좀 다르게 해외문화교과서에서 시험 범위에서는 시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조를 마장차 자 학원에서 한 50개 정도를 공부를 강제로 시켰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다행히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들을 다 믿고 따라와 주셔가지고 묵묵히 다 공부를 해서 시험을 쉽게 마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8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우리 윤선도의 시조서부터 시작해서 정약의 98번 탐관 우리들의 횡포를 모아놓은 작품들 모음에서 봤을 거고요. 또 자연치나 모아놓은 작품에서 공부를 했을 거고, 특히 1번 문제 윤선도의 시는요, 만흥에 나와 있는 시입니다. 자, 만흥은 이번에 비상 한 교과서가 들어가서 내륙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이거 많습니다. 동국고라든지 동국고등학교에서 시험 범위 들어갔다는 겁니다. 물론 대구요, 그랬죠? 그래서 다른 학교 교과서를 공부하는 우리 정규 수업에서 당연히 배웠을 겁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요. 쉽게 풀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4번 시가요. 자, 혼자서 공부하는 친구라면 만나보기가 힘든 시, 정서의 정과정이라는 좀 어려운 작품이에요. 네, 다행히 또 우리가 수업 중에 또 임금님에 대한 그리움에 관한 작품으로 많이 공부를 했었단 말입니다. 자, 답으로도 배점이 되어 있고 정서를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쉽게 풀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작품 방법으로 이별을 갑니다. 기억나십니까? 모라카노. 자, 재밌게 수업을 하면서 모라카노. 동생이 있는 슬픔에 대해서 광고우리가 구구절절 애절하게 쓴 시입니다. 외부지문 공부 했었죠. 그래서 정규 수업 외부지문 자료 분석할 때 참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걸 다시 한번 선생님이 역설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밑에 가시입니다. 자, 나올 거라고 언급이 되었었던 신석정의 꽃덩굴이라는 1946년도의 작품입니다. 분석 한 5번 정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광규의 시도 나왔습니다. 젊었을 때 열정을 상실한 슬픔과 씁쓸함에 관한 시, 그래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도 자, 나올 거라고 언급이 됐었던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번 치고는 사실 배점이 두 개밖에 안 나와서 너무 안타까웠던 작품이에요. 근데 뭐 어쨌든 특히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하나 어떤 시어의 행의 의미를 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했던 우리 친구들 너무나 재미있게 풀었을 거고요. 하물며 답조차. 자, 답조차 우리가 충분히 나올 만한 플라당스 가로수들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풀었다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작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작품, 상사동기라는 소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전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운영전. 자, 둘 다 작품 다 중요하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려운 고전 작품이라서 자, 그렇지만은 내용도 풀이가 들어가 있는 데다가 조금 쉬웠을 거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14번이고 또 최후 배점 배정되어 있어요. 4.4점이에요. 와, 아까 앞에서 선택지에서 시도가 5개 외부 시도가 나왔죠? 자, 10개입니다. 5개가 더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행히 외남국어 8페이지 시조 모음집 공부했었을 때라든지 시조 공부하지 시조 되게 재밌는 게 많았었죠? 많이 봤을 거라는 겁니다. 자, 특히 윤선도의 오후요입니다. 제목이 안 나와있지만 여기 오후요라는 작품입니다. 자, 오후요 요시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공부하는 절대로 볼 수가 없는 작품이에요. 근데 윤선도의 만흥이 자, 우리 요 근처에 있는 학교 친구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만흥을 공부하다 보면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라든지 우후요라든지 몽천요라든지 해서 자, 오후가나 여러 개를 많이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히 조금 접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행히 또 작품은 답은 황진이의 시죠. 좀 쉬운 걸로 네, 답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여러분들 다섯 개가 다 아는 시였기 때문에 얼마나 재미있었겠습니까? 자, 다음 작품입니다. 자, 드디어 예, 우리 쪽집게라고 이제 여기서 알려진 게 바로 이겁니다. 이규모의 이용선이고요. 자, 직접 보면 기억나십니까? 우리 7월 4일날 이루어졌던 3시에 이루어졌던 낮보강 직접 보강에서 자, 이규모의 이용선을 공부하면서 친구들한테 기억을 하도록 하자. 우리 이곡에 청하선이 나올 거야. 아니면은 슬교선이 나올 거야라고 해서
우리 기와 설을 나눠서 공부했던 것이고 2학년 친구들 기억나십니까? 자, 다행히 참화설이 나왔습니다. 참화설은 또 주제 면에서 좀 어려운 작품이기 때문에 들었던 친구들과 듣지 못했던 친구들 당연히 현저하게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 공학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는 거 보셨죠? 그래서 지금 있죠? 자, 다음 작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자, 그 뒤에는 유시부인의 저 친구이 나왔고요. 우리 친구들 단어 열심히 외웠을 건데, 어우, 죄송해요. 너무 어렵게 공부를 시켰나봐. 저 친구는 단어가 나올 거라고 해서 단어를 정리를 반드시 해라. 좀 어렵게 공부를 시켰었는데, 단어 문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또 생각했던 공부에 비해서는 또 난이도가 좀 쉬웠다는 거예요. 자, 저 친구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설의 공부 좀 쉬웠는데 공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 줄 한 줄 읽을 때 쉬워서 우리 시집 2학년 친구들이 쉬워요 라고 많이 항의를 했지만 방제로 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작품들 다 배웠던 작품들이고 공무 도화가 또한 많이 들었던 작품입니다. 자꾸 많이 들었다는 걸 말을 하는데 진짜입니다. 여담국어 친구들 들으면서 외국 지문 공부하는 거라든지 다른 학교법 공부하는 거 이제 반발 없이 물론 지금 잘 듣고 있지만 자, 앞으로 2학기의 문법 같은 경우에도 이거 저거 폭넓게 공부하는 거 아시겠죠? 자, 마지막 장입니다. 자, 우리가 시도만 나와서 좀 재미가 없었을까요? 현대시도 외국 지문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특히 도정환의 옥수수만 옆에 당신을 묻고라는 안에 있는 슬픔에 관한 시를 비롯해서 박보걸의 나무대나 박태삼의 흥부부부상 기억나십니까? 재미있게 뭐 흥부부부상 이렇게 공부했었죠? 흥부부부상이나 신경림의 목계장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다섯 개 작품들 특히 김방균의 여자 등 자, 아시는 친구들 알겠지만은 선생님 좋아하는 작품들이 보면 모더니즘이라든지 좋아하죠. 그래서 자 모더니즘 작품 중에서 대표적인 김광현의 시 중에 와사든 수류서정 다 공부를 이렇게 봤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시험지 분석을 끝을 냅니다. 어려웠습니까 친구들? 예, 물론 외부 지문이 많이 나와서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내부 지문 들어가는 거 꼼꼼하게 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자 좋은 교 가서 EBS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사설 문제집이나 그다음에 자체 우리 여담국어 교재를 통해서 폭넓게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중 2학년 친구들 비롯해서 나머지 친구들 우리 2학기 때는 독서와 문법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물론 회화영어 2학년이나 아니면 경상영어 친구들 자 과정이 조금 달라서 따로따로 개별고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우리 2학기는요 아주 어려운 독서 지문과 그리고 문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특히 문법은 알면 알아버리고 모르면 아예 1번도 못 풀리지 않습니까? 폭넓게 공부해 주시고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2학기 내신도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즌고등학교 친구들 시험 친다고 많이 고생하셨고 아직 시험 걸친 친구들 또한 마지막까지 파이팅! 감사합니다.